안녕하십니까? 제 나라 위왕시절의 재상인 추기는 상당히 키가 큰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하루는 전국 제일의 꽃미남으로 소문난 서군평과 자신 중에서 누가 더 미남인가 하고 부인과 첩 그리고 식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셋다 추기가 더 미남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서군평이 찾아온 날 추기는 서군평이 자신보다 훨씬 미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자신이 서군평보다 더 미남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인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첩은 자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식객은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추기는 제이유양에게 자신이 깨우친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소신의 경우만 해도 이렇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운데, 대왕의 경우 조정에서는 가까운 사람 중에서 대왕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신하들은 대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고, 백성들은 대왕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이로 인해서 대왕의 시야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제이왕은 과인의 잘못을 면전에서 지적하는 사람은 상급의 상을 내리고, 글로 지적하는 자는 중급의 상을, 공개된 장소에서 과인을 비방하여 그 소문이 과인의 귀에 들려오게 하는 자에게는 하급의 상을 주겠다 하고 공포하였습니다. 이후 처음에는 많은 간원들이 들려왔으나 갈수록 간원할 일이 줄어들어서 1년 후에는 간언하고 싶어도 간언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나라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권력자 주변에는 그의 후광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넘치게 마련입니다. 추기가 깨우친 것처럼 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진실을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보다 다양한 진실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